이 선수들이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냥 뭔가 좀 관심을 더 받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. 거의 잊혀지고 있었거든요. 뭐 사람들도 제가 막 우승했었던 것도 기억 못하고 쟤 누구냐 뭘 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게 못 찾고 있었고 제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뭘 하고 싶은지 슬슬 실력에 대한 부담감이 오니까 대회장에 가기 싫은 그런 마음도 커가지고 은퇴한 이유도 있거든요. 그렇게 다 같이 만난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. 킨텍스는 저희가 졌던 곳이고 만난 멤버는 너무 반갑고 모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격전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스크림도 오랜만에 해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보람찾고 건웅이 형이 직접 이제 디자인 보러 가고 막 패치 다 붙이고 골랐던 옷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프로게이머를 했다라는 그 증거랄까요? 동생들이 추억의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는 게 좀 감동이었어 나는.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되게 좋았어요, 진짜. 저는 2013년도에 은퇴를 했어요. 그것도 연초에.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. 왜냐면 난 이렇게 일찍 떠났는데 과연 격전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애들이 날 받아줄까? 되게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막상 이제 얘기가 오갔을 때 한다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무조건 잘할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동진이가 15분 세체정이라는 게 정말 여감 없이 드러났고 카밀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해줬던 게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. 제가 원래 카밀을 되게 못했거든요. 얼불저스를 준비하면서 욕심이 많이 났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캐 본캐 다 합쳐서 카밀을 100판을 넘게 했어요.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죠, 역시. 상민이 형은 언제나 하는 몫을 정말 툭툭히 했고 그러니까 상면이 같은 경우도 더 샤이로 불린다든가 그러니까 원래 또 샤이는 잘한 이미지가 있었기도 하니까요. 건웅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마지막에 합류를 메라 대신에 하게 된 거고 실제로도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오기를 갖고 열심히 연습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격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바로 게임을 다시 시작했어요. 그냥 뭐 지든 이기든 멘탈이 나가든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게임부터 하자.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저를 뭐 재능파다 뭐다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. 저는 노력파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우리의 리더를 정할 때 호산이로 딱 임명이 됐는데 서포터로 플레이했잖아요, 이번에. 캡틴 제이랑 같이 하니까 원딜이 못하면은 호통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게임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뭐 가장 최근에 얻은 거라면 강형 우지. 퍼드라? 강형우지! 분명히 엄청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겼잖아요.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이드웅 우씨 탑을 내가 가도 될까 해서 탑을 내가 갈게로 바뀌었어요. 탑에서 말없이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 플레이를 보면서 2012년 때로 돌아갔던 그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. 졌을 때도 그렇고 이겼을 때도 그렇고 정말 그때 선수 때 기분 그대로였어요. 키보드 마우스 빼면서 가방 안에 집어넣는데 아 이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. 다른 애들도 장비 싸는데 그 느낌 저랑 똑같이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느꼈죠. 진짜 우리는 다 똑같은 프로게이머들이었구나. 저 친구들은 동생이기 전에 저한테는 우상이었어요. 왜냐면은 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 팬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흩어져 있던 친구들을 다시 그렇게 좀 묶어가지고 뭔가에 같이 도전하는 거를 함께하는 느낌만으로도 되게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격전은 혼자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열정 다 재밌었어요. 뭘 해도 뭐 서로 뭐 디스도 하고 뭘 해도 재밌었습니다. 또 팬분들이랑 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받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되게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. 게임에 대한 흥미가 되게 많이 살아난 느낌? 제도약의 기회, 좀 이미지 변신의 기회.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최선을 다해줬고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희들만의 도전이 남은 거잖아요, 이게 격전이.
격전 그냥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정글은 이제 보여줬으니까 다른 포지션으로 나 이만큼 할 수 있다.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. 혼자서 게임하는 건 재미없잖아요.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잖아. 팀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는 게임이니까 거기서 저를 필요로 하면 제일 열심히 할 거고 재밌게 할 거예요. 또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. 인생은 도전이에요. 다음 격전 열리면 전 우승하러 갈 겁니다. 무조건. 무조건이에요. 무조건.